대기실에 나타난 최원명 K입니다. 네, 오늘 뮤직뱅크에서 컴백하는 팀들을 소개해 볼 시간이죠. 네, 한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온 걸그룹 두 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둘, 셋. 네, 국가 안녕하세요. 드림캐쳐입니다. 네, 먼저 세 번째 미니 앨범으로 돌아온 드림캐쳐. 이번 앨범도 악몽 스토리와 이어지는지 궁금한데요. 네, 저희 세 번째 미니 앨범 드림캐쳐의 Alone in the City는요, 앤티크 시대를 탈출해 현대의 악몽과 또 직면하는 앨범입니다. 아, 네, 그렇다면은 타이틀곡은 또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려요. 네, 저희 타이틀곡 왓은요, 심포니와 락이 접목돼서 조금 더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고 중독성 있는 후기 포인트인 곡이니까요,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네,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무대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조금 미리 들어볼 수 있을까요? 네, 저희 드림캐쳐의 왓 포인트 안무인 악몽춤 파트 1과 파트 2를 섞어서 저희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. 둘, 셋, 쿵! 이 악몽 속에서 왓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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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왓! 와! 말이 동물 말이었네요. 네, 네. 아, 그렇군요. 이 기대되는 두 팀의 무대 저희가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요? 네, 고혹적인 카리스마로 돌아온 드림캐쳐의 무대와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요!